비상지도 체제를 놓고 내분이 벌어졌던 새누리당이 묘소 찾기에 분주합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작업을 맡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문제는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전국위원회 무산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로 운을 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들은 격론 끝에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를 합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 혁신비대위를 하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냐. 공문 다시 정 원내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선 내려야 할 결정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다른 인사에게 맡길지입니다. 친박계는 외부 인사가 맡길 원합니다. 이해운 당선자와 김세현 의원처럼 친박계가 껄끄러워하는 비박계 비대위원들을 배제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새로 만약에 다른 분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분에게 전권을 주어서 다시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친박 내부에서 강재섭, 황우여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판을 짜야 하는 정 원내대표의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